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역시 문이과 구분이 없는 통합 수능으로 치러졌는데요. 올해는 졸업생과 검정고시생 응시자의 비율이 30%를 넘기면서 26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원자 분포 변화가 대입 정시 모집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치러지는 세 번째 수능. 떠들썩한 응원전도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수험생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선생님들의 격려를 받으며 시험장으로 들어갑니다. 후회 없이 지금까지 해온 걸 모두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강원 지역에서는 고시장 49곳에서 12,000여 명의 수험생들이 그간의 성과를 모두 내보였습니다. 전국 수험생은 모두 50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800여 명 줄었습니다. 이 중 31%를 졸업생과 검정고시생이 차지해 26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대학별 정시 모집 비율이 대부분 40%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졸업생 응시자 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시생 비율 변화가 정시 모집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올해 수능 역시 지난 수능과 마찬가지로 문이과 구분이 없는 통합 수능으로 치러졌습니다. 이에 따라 수학 영역에서 높은 표준 점수를 바탕으로 자연 계열이 아닌 상위권 대학 인문 계열에 교차 지원하는 현상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난 2022학년도 서울 주요 대학의 인문 계열 정시 모집 지원자의 3분의 2가량이 교차 지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성적에 알맞춰서 정시에 지원하는 학생들한테는 자세하게 적성과 성적에 맞춰서 진학 지도를 할 겁니다. 네. 성적표는 다음 달 9일 배부됩니다. 정시 모집 원서 접수 기간은 12월 29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로 대학별로 3일 이상 지원을 받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산점이 높은 과목과 감산되는 과목을 잘 구별해 정시 지원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상위권의 어떤 그 비율을 그 학생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과 9월의 모의평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 수치 난이도들에 대해서 그 가중치를 우리 졸업생 비율에 맞춰서 산정을 하고. 올해 수능 난이도는 역대급 불수능으로 불렸던 지난해와 비교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시 모집까지 남은 약 한 달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지원 전략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헬로 TV 뉴스 양진호입니다.